안녕하세요. 회전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PT 봉선생 기초부분 이렇게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강이 인칭 대명사가 아니었습니다. 1강이 전치사였어요. 전치사였는데 우리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인칭 대명사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넣어 보았습니다. 인칭 대명사를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또는 부모님이나 학원에서 가르친 경우는 이걸 한번 읽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I, my, me, mine, I, my, me, mine, we, our, us, ours, we, our, us 같이 이렇게 두번 정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인칭 대명사를 이게 모른다면 이 주격은 늙은이가로 끝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어, 옆에다 적어보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우리가, 너는, 그는 이렇게요. 나, 으, 우리, 으, 너 이렇게 한번 적어보게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칭대명사는 좀 외워주기만 한다면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두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비동사 앞에서 무조건 끊어야 돼요. 이렇게 비동사 앞에서 끊어야 돼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게한 세트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볼까요? 그녀는 어리다 이렇게. 자, 그녀는 명사가 나왔죠? 이렇게 가수다. 다시요. 비동사는 비동사 앞에서 끝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비동사 앞에서 끝낸다. 그럼 여러분 비동사가 이렇게 다로 끝나는 거 해석 말고요. 이렇게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 어떨 때 있다라고 해석하면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을 때 또는 이렇게 비동사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왔을 때. 원래 대어가 거기라는 뜻이고 위드미는 나와 함께인데 이 전명구가 여러분이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 괜찮아요. 일단 아 위드미가 전명구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 기본적으로 이 인칭 대명사가 끝나면 전치사를 할 테니까요. 자 우선 비동사 해석해 봅니다.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전명구가 나왔을 때죠. 그렇죠? 비동사 앞에서 끝낸다. 그는 있다 나와 이렇게. 그는 있다 거기에요. 다시요. 비동사 뒤에 전명구와 장소 부사가 왔을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화면을 멈춰놓고 여러분 책을 보시고 한번 연습을 스스로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유도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부사 이렇게. 유도부사는요, there is there라를 유도부사랍니다. 즉, there 뒤에 비동사가 왔을 때의 뜻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there에 거기라는 뜻이 없어요. there is there라 그냥 무슨 뜻이에요?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있다 뒤에 나오는 명사가. 자, 비동사는 어디에서 끝낸다? 비동사 앞에서 끝낸다. 그런데 유도부사 there is there라만 이렇게 세트로 묶어 버린다. 자, 항시 앞에서부터는 직독직계를 합니다. 자,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There is, 되어라,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이게 전명구죠. 공원에, 이렇게요. 자, 지금 이거 전명구를 원래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비동사를 써놓은 이유는 비동사를 모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했거든요. 원래 전치사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몰라도 그냥 넘어가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다? 비동사 해석하는 방법이다. 자, there is, 앞에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있다. 책, 이, 책상 위에. 이런 식으로요. 자, 지시 대명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이 this, that, these, those 이거 mine 이거 기본적인 인칭 대명사죠. 이게 포함해가지고 이걸 한번 모르신 분은 이렇게 체크를 해요. 아, 나 이거 모르겠네. 이렇게 체크. 이거 모르겠어. 나 그다음에 이것도 모르겠네.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학원에서 이걸 만약에 가르친다면 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체크를 딱 이렇게 하라가지고 외우게 해요. 제가 외우는 법 가르쳤죠. A4 용지를 반이나 또는 4분의 1로 접어서 왼쪽에는 뭘 적는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4 용지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딱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적는다? 여기는 영어를 적고, 여기는 한글을 적고. 그런 다음에 이걸 적어 놓은 다음에 모른다는, 그 다음에 오른쪽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걸 모르신 분은 적어도 아이들이 지금 이게 지금 11개잖아요. 이걸. 이게 11개인데, 만약에 모르겠으면 아이들 학년에 따라 4학년, 3학년 약 무리가 가니까 5개씩 두번 나눠가지고 두 번을 외우게도록 하고 6학년이다 보면 아마 한 번에 외울걸요? 그래서 외우는 시간을 2분에서 3분을 줘요. 혹시 성인들이라면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외우세요, 지금. 딱한번 줘.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하다 보면 이게 다 암기되어지도록 책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외워본다. 됐죠? 자, 암기했다 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여러분 전부 다 여기에다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거나 또는 그날 시작할 때 제발 이걸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 포인트를 좀 읽어봐주면 좋겠어요. 읽어봐.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아래에 나오는 이 문장들을 해석해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비동사와 인칭대명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연습하면 돼요. 연습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하여.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끊어야 되겠다.
되어라. 자, there is 되어라 유도부사 비동사 뒤에서 끊어야 되겠죠. there is 되어라만 빼놓고 나머지 비동사는 앞에서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죄송합니다. 있다 많은 책이 전치사에다 끊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몰라도 된다니까. 왜? 다음 전치사에 충분히 나오니까. 전치사 책상 위에 어쨌든 전치사 앞에서도 끊어준다. 대야 그들은 자 비동사 뒤에 나오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들은 좋은 학생들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눈치 까셨나요? 뭘 눈치 까 여기 있죠 여러분 단어. 이 단어가 봐봐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때 단어가 모르면 사전을 찾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어 공부하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적어놨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단어를 안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단어 모르는데 또 단어 찾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르는 단어 적어놨습니다. 혹시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으면 오른쪽을 봐요. 오른쪽을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단,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학원에서는 학생들한테 암기를 시키고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킨다면 이건 암기를 꼭 시켜야 됩니다. 영어의 99%는 단어 실력이고 나머지 1%는 해석 실력입니다. 해석 실력. 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장소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나의 강아지는 있다 내방 안에. 자,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있다라고 해석하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4번, 5번, 6번도 여러분이 지금 해보시라니까요. 좀 멈춰놨다가 적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말로 해봐야 된다니까. 이 책은 있다 책상 위에. 비동사 뒤에 전명구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한다? 어디 어디 있다. 그 책은 있다 책상 아래. 비드 무슨 뜻이죠? 이것들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들은 아 마인 나의 것이 아니다. 마인 나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중요한 건제 설명보다도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6번까지 했잖아요. 근데 7번부터 12번까지 마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할 때는 이걸 이제 설명을 듣고 멈춰놨다. 여러분 스스로 해봐요. 그리고 어머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은 이 PT 영어 전문학원 뭐 블로그 사이트에 뭐가 있다? 답지가 있다. 그 답지를 보고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일반 성인들이나 선생님들은 이렇게 한글을 적잖아요. 그러면 이 한글로 적은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 거예요.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글을 읽어보고 다시 내가 맞았다, 틀렸다. 즉, 스스로 채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번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 유도부사 대로 있어라. 많은 물이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됩니다. 책상 위에. 도우즈 그것들은 좋은 개들이다. 데이 데이 그들은 그것들 즉 사람도 지칭하고 사물도 지칭합니다. 데이 그것들은 아니죠. 이 뒤에 나오는 good friends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친구들이다. 자, 직독직히 합니다. 그는 사랑한다. 그녀를 이거 을을 다 붙여요. 아이들한테 해보라고 하면 다 붙입니다. 그들은 like 좋아한다. 그녀의 것 나의 누이는 안타. 그들의 영국어라도 동생이죠? 그들의 동생을. They. 그들은 너의 것이 아니다. But. 하지만 they야. 그것들은 mine. 나의 것이다. 자, there is there라는 한 덩어리죠. 해서 어떻게 한다고 there is there라? 있다. 자, 있다. 유명한 배우가 on the bench. 책상. 여러분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을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인칭 대명사가 지시 대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7페이지까지 마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is there라 해서 어떻게 한다? 있다. 많은 물이. 이것은 this is 이것은 자, 비동사는 비동사 앞에서 꺼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이게 세트죠. 많은 물이다. 자, 비동사 앞에서 꺼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 전치사 있으면 전치사 앞에서 꺼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who 나오고 비동사 앞에서 나 꺼내야 되겠죠? 전치사 앞에서 꺼내야 돼. 이렇게요. 자, 그들의 책은 자,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나오면 비동사 해석을 어떻게 한다? 있다라고 해석한다. 있다. 그들의 책은 있다. Beside mine. 나의 것 옆에. 뜻 여기 적어놨죠? Hers. 그녀의 것은 있다. Behind yours. 너의 것 뒤에.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자, 3번 갑니다. 이 책은, 자, 비동사는 비동사 뒤에 거 나오는 게 세트다. 이렇게. 나의 것이 아니다. This boy. 이 소녀는 is my student. 나의 학생이다. 자, 멈춰놓고 이제 적어보세요. 이 정도 했으니까 4번부터 7번까지는 뭐요? 멈춰놓고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그리고 뭐 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 영상을 보고 채점을 하시든지 일단 멈추고 아이들한테 말로 하든지 아니요 꼭 써보게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한번더 강조합니다. 이 옆에 있는 단어는 이 책이 이 페이지가 끝나면 꼭 암기를 할수 있도록 학생들에게나 아니면 아들딸들에게 꼭 지도 부탁드립니다. 4번 갑니다.
자, 도즈 그것들은 비동사들은 함께가 세트다. 좋은 개들이다. 자, 도즈 북스. 그러한 책들은 ours, 우리의 것이다. 5번으로 갑니다. These people, 비동사 앞에서 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attractive, 매력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나와 있죠? 이렇게 모르는 단어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PT 봉선생입니다. 자, 이것들은 ours, 우리의 것이다. 자, 조동사가 나왔는데 조동사도 조동사 다음에 파트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조동사는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자, 일반 동사가 나오면 일반 동사 앞뒤로 끊으면 돼요. 이렇게 앞뒤로. 일반 동사는 앞뒤로 끊는다. 자, 해석합니다. 그녀는 can study, 공부할 수 있다. 영어 책을. 자, 7번 갑니다. The workers. 그 일꾼들은, 자, 조동사는 이렇게 한 세트다니까, 이렇게. 뭐뭐 해야만 한다, 짓다. 그래서, 아이들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 많이 하거든요. 해야만 한다, 짓는 것을 이렇게. 그게 아니다. 한 세트로. 그 일꾼들은 지어야만 한다, 새로운 하겠습니다. Mine. 비동사 앞에서 끊는다. 자, 나의 것은, 아,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있다. 전명구가 있다. 그러면 어디 어디 있다. 자, 나의 것은 있다. Yours. 너의 것 옆에. And 그리고 ours. ours 무슨 뜻? 그렇죠. 우리의 것은 있다. 그들의 것 앞에. 9번 갑니다. 이것들은 아추 사실이다. These stories. 비동사 앞에까지 끊는다고 그랬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추 사실이다. 10번 갑니다. 자, 일반 동사가 나왔죠? 동사. 동사. 동사는 이렇게 앞뒤로 끊습니다. 앞뒤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 일반 동사는 뭐지?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책의 지금 포인트가 인칭 대명사하고 지시 대명사하고 비동사를 마스터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모르는 것이 나와도 일단 초점을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비동사에 맞춰놓고 모르는 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니까요. 10번 갑니다. 그녀는 말할 수 있다. 영어를 매우 잘. 자, 비동사 앞에서 끊는다. 비동사 앞에서. It, 그것은 is, 비동사는 이렇게 비동사 뒤에 것과 함께 세트를 이룬다. 그녀의 것이다. They, 그들은, 자, 일반 동사는 앞뒤로 끊는다. 이렇게. 그들은 안다. 나를 매우 잘. He, 그는 좋아한다. 나의 것을. They, 그들은 사랑한다. 그들의 것을. 그는 좋아한다. 그녀의 것을. 일반적으로 이 초등학생들이 이 단어 안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말이 좀 빠른 편이에요. 혹시 말이 빠르다면 이 오른쪽 위에 여기 그 유튜브에 그 배속 거기 화살표 무엇인가요? 화살표 무엇이 아니라 뭐 기계톱니 바퀴 모양인 것 같은데 그걸 눌러가지고 배속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13번 갑니다. 너는 can bring. bring 무슨 뜻? 가져올 수 있다. can. bring 가져오다. 가져올 수 있다. 너의 지우개를 전체 다 앞에서 끊습니다. to her. to 누구누구에게? 그녀에게. his computer. 그녀의 컴퓨터는 is not mine. 나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7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제 1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1강을 한꺼번에 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다.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 얼른 전치사 2강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쭉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느 정도 안다 싶으면, 안 해? 그러면 뭐요? 전치사로 넘어가야 돼요. 전치사로 넘어갔다. 어머, 전치사도 좀안 해? 그러면 다시 이 인칭대명사 편으로 오는 거예요. 왜? 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오면 한 3강 정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합니다.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1강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섞어가지고 1강, 2강 전치사, 뭐 3강 4형식까지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우면 얼른 2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복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